방송을 하고 있을 때부터 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끝나고 생긴 건지 이게 궁금해요. 아니 저는 이분은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썸을 타던지 뭐지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7명의 연예인이 계세요. 가수가 되셨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이분들 중에 지금 현재 연애를 혹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임영웅, 네. 영탁, 네. 이찬원, 네. 김호중, 네.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 이렇게 7명. 이찬원. 네. 이찬원군요. 네. 저는 여자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생길 분은 영탁 생길 분. 네. 아직까지 그럼 진행 중이 아니라는 거죠. 썸.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분은 누구라 그랬지? 이찬원. 예, 네, 이찬원 씨고, 그 다음으로 영탁 씨 이름을 들었을 때, 네. 여자가 생길 것 같아요. 같다. 네. 지금 이찬원 군요. 예. 네. 96년생이거든요. 이 방송을 하고 있을 때부터 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끝나고 생긴 건지 이게 궁금해요. 아니 저는 이분은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썸을 타던지 뭐지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찬원 군과 영탁 씨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기운에 대해서 선생님이 흘러주시는데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찬원 씨는 성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차다고는 하는데 되게 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린 부분이 있어서 뭐 여자한테 뭐 자기가 스타가 됐다고 해서 뭐 네. 그렇게 뭐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본인이 바빠짐으로 인해서 서로 조금 소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거. 그리고 영탁 씨는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많이 따지는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를 만날 때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고르고 하는 성향일 것 같아요. 쉽게 만나서 쉽게 금방 내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신중하다라고. 네, 좀 이것저것 많이 예. 살피고 따지고 해서 여자를 만난 성향인 것 같아요. 아, 본인과 잘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많이 두고 보고 네. 썸을 타더라도 본인이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아서 갈 수 있을지를 보고서 판단해서 만날 것 같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께 제가 요청을 하러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네.